보시면은 이것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역할하고 있죠. 근데 목적으로서 저리와 있단 말입니다. 주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주술의 주어랑 같단 말이죠. 그죠? 주술의 주어와 같고, 그 다음에 동사가 셋이죠. 동사가 셋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이게 이제 동사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적을까요? 자, 이게 V가 셋이고, 글자 크기가 이게 주어 동사고, 다음에 셋이고 목적어가 명사구가 와 있는 거죠. 목적어가 명사구 보니까 한정사 명사구가 와 있는데,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사구가 한정사 더하기 명사 더하기 수식어가 와 있는데, 이 수식어 자체가 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X 여기다 표현해야 되겠군요. 있는데, 근데 이 수식어 자체가 절이니까 이것이 또 보니까 접속사, 수식을 보면은 접속사 더하기 주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주절의 주어가 안 보이면은 위에 절의 주어랑 같단 말이죠. 그죠? 계층구조에서 더하기 동사가 red, 그리고 부사어가 전치사구 to 더하기 명사구, 명사구를 np로 재편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svo, 근데 o 속에 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죠? 굳이 컬러풀하게 표현을 하면은 요거랑 요게 요거란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주어가 없으면은 이것 주어는 그 위에 한 칸 위에 것의 주어잖아요. 한 칸 위에 것이니까 요거죠. 근데 이것도 주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어가 없으면 이것 한 칸 위에 것이 되겠죠. 셋의 한 칸 위에 절에 주어가 밑으로 차고 내려오는 겁니다. 반복되니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맞나? 여기까지가 다 되나요? 좀 흘러내리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니까 순이 이게 부사죠. 부사는 위치가 막 떠다니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어고, 디마크리시가 주어고, 다음에 would seize가 이게 동사고, 다음에 to exist 이하가 목적어입니다. 여기까지가 목적어. 목적으로서 저리 와 있죠. 그리고 또 접속사나 있고,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저리 두 개가 나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빼놓으면 되겠죠. 위에 절부터 볼까요? 근데 보니까 이게 왜 목적으로서 와 있는 것이 절이 와 있는데, 이 목적어가 절이란 말이에요. 절인데 이게 어떤 절이냐니까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글자를 조정을 해 놓읍시다. 저런 절인데, 오가 절인데, 오만 보면은 접속사도 안 보이고, 그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없다는 말은 어떻게 되나요? 접속사 없다는 말은 동사 모양이 셋 중 하나란 말입니다. to가 붙거나 ing가 붙거나 원형이거나, 그죠? 그리고 주어도 안 보이고, 주어가 안 보이면은 그는 위에 절의 주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디마크르시게 여기에 이 동사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동사하고 다음에 as a major factor in Greece, 그죠? 그리스의 주된 요소로서 존재하기를 멈추게 되었다 말이죠. 민주주의가 언제 곧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사가는 따기 동사는 to가 붙어 있는 동사가 되죠. 다음에 as a major factor는 as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따기 명사구니까 부사구가 되죠. 부사구 혹은 부사어 이런 거죠. 그죠? SVO. 근데 O가 절임 문장이고 밑에 있는 것도 보니까 밑에 있는 것도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어고 동사고 이번엔 주어고 동사가 여기까지 위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사. 그리고 as a major state 이것도 부사. 이것도 부사. 바이말을 쓰다. 이 동사 구분 모양부터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게 생겼죠. 그죠? 왜 재밌느냐니까 일단 동사구를 구성하는 건 필수 요소는 무조건 한정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한정사는 시제, 그죠? 이거 시제는 현재 아니면은 과거, 그죠? 지금 과거가 왔죠. 그리고 이번에 will 왔죠. 법이라고 했었나요? 그다음에 수동, 수동조 동사 더하기 동사가 sweep away라고 하는 동사. 이렇게 구성돼요. 이게 동사구란 말이에요. 이게 동사구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는 이게 필수 요소죠. 필수 요소고 그리고 이게 필수 요소가 되고. 근데 동사구에는 보니까 조동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첫째는 will, sell, can, may 같은 것이 있었고 will, sell, can, may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이라고. 모델이 영어로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 정확히 말하면 뭐 양태, 양상 이런 뜻이죠. 이건 영어 한글로 우리 법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완료 조동사 있었죠. have 다음에 en 혹은 have 다음에 pp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완료 조동사라고 하고 다음에 BING 이것을 진행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행조동사 완료조동사, 법조동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완료조동사, 진행조동사 그리고 B-EN B-EN 이것은 수동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PP라고도 해도 되고 EN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법, 완료, 진행, 수동 그 지금 법하고 수동이 왔으니까 will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동이 왔죠. 그래서 would be swept away이고 제일 앞에 오는 거는 현재나 과거와 같은 시제가 되는 거죠. 이 시제는 제일 먼저 오는 조동사에 달라붙습니다. will이 제일 먼저 왔으니까 will이 would로 바뀐 거죠. 만약 will이 없고 수동이 왔다. 그럼 수동에 달라붙어서 would be swept가 아니고 was swept가 되겠죠. 그죠? was도 없다. 그러면은 sweep away에 달라붙어서 swept away가 됩니다. 그죠? 다음 문장 볼까요? 재밌죠? 재미없나요?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을 같은 논리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누차히 강조하지만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을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 Since the time of Socrates, democracy have shown themselves to be capable of all sorts of crimes. 그랬죠? 여기가 A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고. 소크라테스 시대 이후로 디마크리시가 이게 주어가 되고
have shown 이게 목적 동사 구가 되죠. 이번에는 완료 조동사가 와 있죠. 완료 조동사 have en 더하기 show 합쳐서 have en이 됐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가 완료 조동사 have en과 붙어서 이것이 have가 됐습니다. 다음에 목적으로서 절이와 있습니다. SVO 문장이죠. 일단 부사구는 빼놓고 그냥 볼까요? 자, 디마크레지가 동사구부터 보죠. Have shown. 어? 이거는 구조가 보면은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더하기 완료 조동사 have en 더하기 동사 show가 됐죠. 현재와 show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앞에 완료가 있으니까 have랑 결합해서 have shown이 된 거죠.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해왔다 이 말이죠. 그죠? 다음에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예요. 목적어인데 잘 보시면은 상당히 좀 재밌게 생겼죠. 그런데 반복됩니다. 주어 접속사는 일단 안 보이죠. 접속사 안 보이니까 가로를 쳐서 표현을 합니다. 없는 건 이렇게 다 가로를 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주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themselves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to be가 되고 그죠? 다음에 다음에 보호가 capable이죠. 이게 보호고 다음에 of all sorts of crimes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하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capable 이게 보고 이제 시 보호라고 보통 표현하죠.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라고 하니까 뒤에 있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be capable of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그냥 보는 거죠. 그러면은 머리 그렇게 안 써도 되니까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이거 자체를 하나의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O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가 상당히 특이하죠. 이게 주어는 보통 they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themselves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목적으로 쓰이는 때 나타나는 어떤 대명사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가 목적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목적격으로 쓰이는 경우는 동사가 to인 경우에 주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하나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to일 때 주어는 목적격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 동사가 ing일 때는 주어는 어떤 형태로 쓰일까요? 그때는 주로 소유격이 쓰이게 됩니다. 정리하면 대명사가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역할하는 그런 대명사죠. him, them, her, me 이런 것이 다 목적격이잖아요. 더하기 동사가 올 때는 이 동사는 주로 앞에 to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이라고 하면 his, her, my, their 이런 것들이 소유격이죠. 그런 다음 이것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동사가 주로 ing가 붙게 됩니다. 실제 그런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SVO 문장이고 O 자체가 절인 경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어가 특이한 형태죠. 주어가 생략된 것도 아니고 접속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형태의 주어도 있다.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